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카이브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우수만화 콘텐츠 발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주요 결과물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에서는 일지 작가의 산호의 방, 그 다음에 사과 작가의 골, 장동혁 작가의 해피 홈킬러 등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최강좌전은 나이 보이스 오브 프렌드, 그 다음에 급발진 로맨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만화평론 공모전에서는 이성호 평론가의 영원한 삶의 저주와 죽음의 축복, 그 다음에 이용권 작가의 평론가의 인지자본주의 불완전성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만화상으로는 숲속의 담, 좋아하면 울리는 집이 없어, 신의 태궁, 위 아더 좀비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만화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요강은 3월에 안내될 예정이고요. 시상 규모는 총 10개 작품 5,100만 원의 규모로 시상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 분야는 장편, 단편, 카툰 총 3개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최강좌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네이버 최강좌전은 매체에서 정식 연재 경력이 없는 만 14세 이상의 예비 만화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공모 요강은 5월에 안내될 예정이고, 시상 규모는 총 8개 작품, 총 상금 2,300만 원 규모입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네이버 최강좌전에서 수상하신 작품에 대해서는 네이버 웹툰 연재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올해 25회째를 맞는 오늘의 우리 만화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돼서 만화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한권 이상 출판 또는 20화 이상 연재된 작품이 대상입니다. 시상 규모는 총 5개 작품이고, 총 상금은 2,500만 원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시상은 11월 3일 만화의 날에 수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만화평론 공모전입니다. 국내 만화 문화의 건전한 비평 담론 형성 및 만화 문화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본 공모전은 국내 신인 및 기성 만화 평론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상 규모는 6개 작품 총 상금 1,600만 원 규모입니다. 수상 혜택으로서는 수상작 발간 모음집 발간 및그 다음에 만화 평론 비평지 지금 만화 및 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오늘의 우리 만화상과 동일하게 11월 3일 만화의 날에 수여하게 됩니다. 세부 공모 요강은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수 만화 콘텐츠 발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